나라별 시장 점유율 태양광 그 발전에 2014년, 2012년, 13년 파이 차트 여기 두 개 얘기하는 거고 보여준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인 거지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인스톨레이션 설비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나라별 연도 독일은 가장 큰 시장 가장 큰 시장이었다 2012년에 이 설비에 대해서 그러나 단수 이측 그것의 점유율은 샤플리란 단어 중요하다 그랬고 디클라인 자동사로 쓴 거고 2는까지 14%까지 감소하였다 2013년에 컴피얼드 빙 빠져 있다 그랬고 이전 년과 비교되어질 때 뭐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비교되어질 때 중국 시장 점유율은 더블드 두 배가 되었다 2014년에 더블이 되었다는데 더블이었는데 그것보다 뭘 더 많은 거라고 했으니까 많은 게 아니니까 틀린 거지 지금 이게 그렇지? 메이킹 ING 쓴 거 기억하고 중국을 가장 큰 설비 시장으로 만들면서 세계에서 몇 가지 했었지 재팬은 익스피어리언스 경험했다 큰 증가를 2013년에 2013년에 재팬은 큰 증가를 경험했네 8%에서 19% 그리고 그것의 마켓 쉐어는 grew to 90% 자 그로는 여기서 되다가 아니야 투 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라났다 여기선 투 여기도 뭐야 뜻이까지 19%까지 자라났다 19% 맞지? 뭐 어려울 거 없고 과거형이니까 그로 과거로 써야 되는 거고 다음에 the US market share increased from 11% in 2012 to 12% in 2013 while in India's market share remained the same 미국 시장 점유율은 increased 자동사로 쓸 수도 있고 타동사도 된다. 여기선 자동사야. 증가였다.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은 11%에서 12%가 됐지. 증가하긴 했지. From 11에서 2012년에 12%로 2013년에 12% From A to B 구조야. A부터 B까지다. From A to B를 써야 돼. 뼈대 끝나고 while 뭐 하면서 뭐 하는 반면에 while 접속사 인도의 시장 점유율은 똑같은 채로 남아있는 반면에 이런 얘기인데 remain이란 단어가 남아있다라 뜻이지 똑같은 채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반면에 while의 뜻 반면의 뜻인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인도가 지금 몇 프로야 4%에서 여기 4%에서 여기도 인도 4%로 돼있지 여기 지금 the rest of the world 세상의 나머지를 ROW라고 표현했었지 아까 rest of the world account for란 단어 중요하다 그랬어 차지하다 설명하다 a bit more 약간 더 많이 차지했다 then 뭐보다 a quarter 하면 4분의 1이야 쿼럴 원래 쿼러가 25% 4분의 1 이런 뜻이 쿼러가 그래서 4분의 1 25%보다 약간 더 많이 차지하였다 of the global market for solar PV installation in both years 양쪽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네 양쪽 해 둘 다 27%니까 맞는 거지 양쪽 해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글로벌 마켓의 4분의 1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account for 차지했다.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그렇게 없어. 그렇지? 4분의 1 할 때 a quarter 쓰는 거 알고 있지? 10강의 5번, enroll, 등록하다, 입학시키다. state funded 하면, fund가 자금을 내다, 자금 이런 뜻이 있어. state가 주, 뭐 주란 뜻이 있지, 주? 주에서 자금을 funded, 받은, 이런 거 주정부 출연해 이런 뜻이지. 주정부가 돈 줬다 이런 얘기야. 출연해 이런 얘기야. dominate 지배하다 enroll MEND 명사니까 등록한 그 명사의 의미니까 등록생 등록 이럴 때도 있고 enrollment 하면 등록한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기도 하고 도표 내용을 좀 잠깐 보면 total number야 전체 숫자 아이들의 숫자인데 enroll 등록되어진 어디에 등록된 주정부 출연에 pre-K는 저기 그 유치원 이전에 가는 거 킨더갈튼이 유치원인데 pre가 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In the big four, big four. Big four라는 건 여기서 큰, 가장 큰 주 4개를 대표로 들은 거지. 거기에서, 그, 어린이집 같은 거지.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그냥. 어린이집에, 그 주 정부 출연을 받은,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등록된 아이들의 숫자. 숫자 얘기한 거고, 여기 주 숫자 얘기한 거고. 자, 보자. total number 전체 숫자 뭐해 아이들 enrolled 되어진 state funded pre-K in the big four에서
The graph above, 위의 그래프는 shows 보여준다, the total number 보여준다, of children의 전체 number 보여준다. Enrolled, 등록되어진 거야. In 어디에? 주정부 출연, 유아원에 등록된 아이들의 전체 숫자를 보여준다. 어디에서? Before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자, 그래프가 주어가 되는 거고, show 동사, 목적어인데 등록되어졌다라는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 거지? 왜? 아이들이 등록한 거야, 된 거야, 된 거지. 그래서 enrolled 됐다라는 거. 다음에 주에서 자금을 받은 유아원이지. 받은 거지, 이득을 해서. Four states in very different regions largely dominated state-funded pre-K enrollment numbers in the United States, and each served more than 100,000 children in the 2010 to 2011 year. 자, 네 개의 주, 어디에 있는, 매우 다른 지역에 있는 네 개의 주는 largely가 뭐야? 주로라 뜻이다, 이거 단어 뜻. 주로 dominate, 지배한다. State funded pre-K enrollment numbers를 지배한다 in the United States에서. 응?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지? 지금 얘네들이 대표를 한다는 얘기지 지금. 그리고 각각은 served more than 100,000 children. 10만 명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서브한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야. 2010년에서 2011년에. 그래서 맞는지 보니까 각각을 보니까 각각 네 개가 2000 몇 년이야. 2010년에서 11년이면 여기서 여기 얘기하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때는 다 올라갔잖아. 10만 명 이상으로 올라갔지. 그럼 맞는 거지. 각각이 served 하면 served 한다 more than 100,000 children을 이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야? 미국에 있는 그 주정부 출연을 받는 그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를 계산해 볼 때 이 네 개의 주요한 도시에 있는 그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란 얘기지. 많다는 얘기지. 지배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렇지? 근데 여기 그 전체 미국인의 유아원에 다니는 그 숫자는 안 나왔어. 하지만 여기 설명은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수로 표시됐네, 그냥. 숫자들이라고. 여기 위에서 보고. 그리고 각각은 served 한다. 이만큼을 한다는 얘기지. 각 10만 명씩 한다는 얘기지. During the given years. 주어진 해 동안에. false면 안 된다. 왜냐면 특정한 시간, 해이기 때문에. 주어진 그 해니까. During the given years. Texas always served more children in state-funded pre-K programs than any other state in the United States. 텍사스는 served 했다. 보살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주 출연 그 유아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than 뭐보다 any other 다른 어떤 주보다. 미국에서. 텍사스가 어떤 거야? 이거지? 텍사스가 맞네. 그렇지? 주의할 거 스테이트에 S 쓰면 돼, 안 돼. 어떤 다른 주들이니까 S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기억나나 이거? 비교급. then any other 단수 명사라는 거. 스테이트 모양 단수라는 거 기억해. 이거 during 썼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뭐야? 비교급 then any other 단수 명사라는 거 좀 주의해서 봐두고 during 하고 for 구분하고 다음에 Florida started each state-funded pre-K program late, but 자, 늦기 시작했던 거 얘기하는 거네, 여기 지금. 이게 어디야, 지금. 플로리다 얘기하는 거지. 플로리다. 자, but 그러나 had the second largest enrollment after each program begins in 2005. 플로리다는 시작했다. 그거의 주정부 출연 그 유아원 프로그램을 늦게 시작했다. late란 단어가 늦게란 뜻이야. lately 쓰면 또 다른 뜻 된다. 늦게라고 해서 일로 쓰면 안 되는 거 알아볼라. 뭐야 lately는? 문에 lately는 최근에야. 맞다. 어? late가 늦게야.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된다. 응? 시작했다. 그 주정부 출연 프로그램을 늦게 시작했다. late. but 그러나
had 가지고 있다 과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과거로 써야 돼. 플로리다가 주어가 되는 걸 똑같이 플로리다는 had 가지고 있었다. 가장 두 번째로 가장 큰 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After 모우에 2005년 그 프로그램이 began 시작한 후에 가졌다 가장 두 번째로 가장 큰 등록을 가졌다. 2005년 2005년이 어디야? 2005년이지? 2005년이면 여기서 시작했는데 2005년에 가면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갔지 여기서. 그지? 맞는 거지? 뉴욕과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헤드 가졌다. 유사한 패턴을 가졌다. 오브 스테이트 펀디드 프리케 인롤먼트의 유사한 패턴을 가졌다. Until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008년과 2009년 보면 2008년과 2009년까지는 이거 두 개 얘기하는 거지. 비슷한 패턴을 가졌다. 비슷하네 두 개가. 그지?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비슷한 어 시밀러 패턴 가졌다. 무엇에 정부 출연 유아원 등록의 비슷한 추세를 가졌다. 언티비 때까지. 그러나 there was 뭐가 있었다? 큰 차이가 있었다. 2009년 2010년에 2009년 2010년 이때 어떻게 된 거야? 큰 차이가 있었다. 그지? 여기서부터 생긴 거지 지금. With the formal thing a much bigger increase than in than the letter. 요거 모양 주의해봐야겠다. 그러면 former하고 letter가 나왔잖아. 요 단어 자체도 중요하고 former가 누구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former가 전자니까 뉴욕이지. letter는 캘리포니아지. 이 두 개 구분해야 돼. 여기 어디 있어?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두 개지. 그러면 이 점선하고 실선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 지금 이 두 개.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with 더하기 명사 더하기 형용사나 부사 나왔잖아. 이거 나온 거야.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 예하고 예를 의미상 SV. 다시 이걸 해볼게. 해석은 뭘로 한다? 분사구문처럼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랬지. 분사구문의 변형된 모양 기억나 안 나? 변형된 모양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 중요한 거다. with 더하기 명사 더하기 형용사나 부사 나오면 뜻이 뭐였어? 특히 여기 ing랑 pp가 잘 나왔지. 형용사나 부사 자리에 얘가 이거 한 채로 얘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기억나? 기억나 안 나? 자 with 뭐 한 채로? 전자가 누구야? 뉴욕이 보면서 뭐를? 훨씬의 뜻이었지. 훨씬 더 큰 증가를 보면서 than 누구보다? 캘리포니아보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증가를 보였나? 뉴욕이 캘리포니아보다 증가를 보였어? 아니면은 어땠어? 응? 어땠어? 맞아 틀려?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증가했잖아 여기 지금. 뉴욕이 증가한 게 아니고 틀린 거지. 몇 년도에 2009년 2010년에 얘기하고 있잖아. There was a big difference가 2009년 10년에 있었다. 뭐 한 채로? 전자가 뉴욕이 보는 채로 더 큰 증가를 어디보다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증가를 보는 채로. 틀렸지 그러니까. 이거 바꿔 써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모양 자체는 물어볼 수 있다. 요거 그대로 외워야 돼. 통째로 덩어리 외워라 이거. 요 모양 그대로 외울 수 있도록 해. 뉴욕은 was the only state. 유일한 state다. that 위치 쓸 수 있어 없어? 사물이니까. 위치 쓸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야. 왜? only란 말 들어가면 대밖에 못 써. the only, the same, first, 서수, 최상급. 일단 대밖에 안 되는 거야. 유일한 주의다. 어떤 주냐면 showed 보여주었던 주이다. 감소를 보여주었다. 여기선 감소가 명사로 쓴 거다. 어디에서 주출연 유아원 등록에 있어서 2010년 2011년에 2010년 2011년에 유일한 감소를 보였던 데는 어디야? 얘만 떨어지고 다 조금씩 올랐지 이렇게. 그렇지? 유형만 떨어지고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뭐와 비교될 때 전년도와 비교되어질 때 compared 모양도 마찬가지로 pp 썼다는 거. compared to의 모양 기억하고 that 관계대명사 왜냐면 the only state란 말 때문에 old의 모양
during 썼다라는 거, till이 아니라는 거, sharply란 단어, decline to 까지 감소하다, compared의 모양, making, ing, from A to B, remain the same. 1번, pluck, 모이다. hold on to는 뭐뭐를 붙잡다, 꽉 붙잡다. treatment 하면, treat가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 치료, 명사로. slight 하면 약간의, 경미한, 조금의, 이런 뜻. comfort의 반대말, 불편함. respond, 반응하다, 응하다. pain, 고통을 죽이는 거니까 진통제. have access는 명사야. access를 갖는다, to는 누구에게니까, 어디 어디에게 접근을 갖는 거니까 접근하다. helpless 하면 무기력한, pain, induce는 유발하는 거니까 고통을 유발하는 거. 고통 유발 요인, pain induce를.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요게 해결책이겠지. 환자의 통증 유발 요인인 불안감을 사라지게 했다. A dentist, friend of mine, is famous. Famous for. 자, be famous for 수거다. 뭐뭐로 유명하다. Being one of the few pain-free dentists in the country. 칙, a dentist인데, friend of mine, 내 친구. A friend of mine 하면 관사하고 소유격이 하나의 명사를 꾸며주려고 할 때는 같이 동시에 못, 앞에 동시에 못 쓰고 앞에 관사를 쓰고 of 뒤에 소유 대명사의 모양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A dentist friend of mine. 내, 어떤 내 치과 의사 친구는 유명하다. 뭘 유명하냐면 전치사 뒤에 동명사 쓰니까 빙. 되는 걸로 유명하다. one of the 복수명사. the few pain-free dentists in the country. few란 단어가 의미가 부정적 의미였지. 그러니까 거의 없는 고통이 없는 치과 의사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나라에서.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야. 일단 문장 구조는 요거하고 be famous for 알지? 여기 빙 썼다라는 거, 나 few의 뜻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s 썼다라는 거. 사람들은 flock 모인다, from 어디에서, 모든 곳에서 모인다, 뼈대 끝났으니까 위하여, 와서 그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다. In his office, 사무실에서, 그는 has a button을 가지고 있다, on the dentist's chair. 그 치과 의사의 의자 위에 버튼을 가지고 있다. 어니까 어떤 버튼을 가지고 있다. 버튼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which 관계대명사. 그리고 그것은 하면 돼. 안 돼. 주어가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너는 can hold on to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목적어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during 언제 동안에? 치료하는 동안에. 명사니까 특정 시간이니까 during 치료하는 동안에. 뭐 그라는 건 여기서 치과에서 가르칠 거고 여기서 버튼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 관계대명사 목적격 썼다라는 거 during의 모양하고 기억하고 whenever you feel the slightest discomfort you can push the button and he will respond to your pain. whenever란 단어가 복합 관계 부사로서 부사절을 이끈다라는 거였어. 뜻은 뭐뭐 할 때마다 네가 feel 느낄 때마다 feel이란 단어가 삼형식도 될 수 있다. 무엇 무엇을 느끼다. 약간의 discomfort,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자, 여기서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느낄 때마다. 이런 의미야. 너는 푸시할 수 있다. 더를 썼지. 아까 어였지. 더.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반응할 것이다. 너의 고통에 반응할 것이다. 의사가 되겠지, 여기선. respond는 뒤에 to 써가지고 어디 어디에 반응하다 to를 써야 된다. slight은 가벼운인데 최상급 썼다라는 거. 그리고 최상급 앞에는 덜을 같이 쓴다는 거 알고 있지. 불편합니다. 어떤 불편함? 가장 작은 불편함조차도 이런 얘기야. 느낄 때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지. 됐지? He has fewer requests for painkiller than any other dentist.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라고 했지. 그는 가지고 있다. 더 적은 요구를 가지고 있다. 뭐에 대해서? 진통제에 대해서. than 뭐보다? 어떤 다른 치과의사보다. 치과의사들이 보통 아프다고 하면서 진통제 싸주세요, 막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대. 그 이유가 뭐겠어? 얘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환자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서 그냥 그걸 받는 거지. 치료를 받는 거지.
는 더 적은 이런 뜻인데 Q라는 걸 셀 수 있기 때문에 리퀘스트 S 쓰는 거 알고 있지? 요구겠어. 당연히 진통제에 대한 요구가 나와야지. 진실은 is 대절이하다. 사람들은 very seldom make use of the button. 그 버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 깜짝 놀랄만한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겠지. 진통제를 안 쓴다, 더 적은 요구를 한다고 하면 반대로 아마도 버튼을 더 누르기 때문에 진통제를 안 쓴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오히려 진실은 is 뭐냐면 대절이하다. 그 내용에 버튼을 거의 안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seldom이라는 단어는 거의 뭐뭐하는 make use of는 이용하다, 유지하고 동요라는 거. seldom 부정의 뜻인 걸 알고 that 들어가는 거 알겠지? what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뒤음정 완전하기 때문에 전체가 명사가 되는 보호자리 들어간 모양의 what이 아니라 that을 썼다라는 거. The reason behind this. 이거 뒤에 있는 reason은 is 대절이하다. 뭐냐면 by having access to the button, people feel they have control. 이 뒤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is 대절이하인데 뭐 이것이라는 게 뭐야? 진통제를 달라는 사람이 적은데 근데 사람들이 버튼을 거의 누르지 않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진통을 안 느끼는 이유가 뭔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 뒤에 있는 이유는 is 대절이하다. by ing 뭐뭐함으로써 버튼에 접근함으로써 사람들은 feel 느낀다는 것이야. 여기 대 빠져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feel이 3형식도 쓸 수 있어. 무엇을 느끼다. 그들이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다. 자, 주어, 비동사, 보호자리에 됐다면 완전한 문장, 왔다면 안 되고 됐. by ing 쓰고 완전한 문장, they feel인데 그 내용상 컨트롤이 중요한 거야. 컨트롤 들어간다. 이게 답이 컨트롤이었지. 그랬나? They are not helpless. 그들은 무기력하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거야. 왜? 이거 같은 말이지. Not helpless와 컨트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가장 큰 induce, pain inducer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유발 요인은 가장 큰 고통 유발 요인이 disappear, 사라진다는데 콤마 콤마 사이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 불안감. 불안감 뭐야? 가장 큰 고통 유발 요인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이 사라진다.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란 게 뭐야? 이거요? A friend of mine. Be famous for인데 for 뒤에 being 썼다라는 거. One of the 복수명사. 그 다음에 fun to 어디 반응하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썼다라는 거. 그 이유는 대절이하다. 사람들이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버튼에 접근함으로써 not helpless 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건 뭐야? anxiety지. 이게 disappear 돼야 되는 거지. 주어가 지금 인듀서가 주어니까 단수니까 disappear s까지 써야 된다라는 거. thesis 가설. conduct 수행하다. objective 하면 객관적인인데 ly 부사적으로 객관적으로. subjective 주관적으로 반대말이지. outcome 결과. bias 편견 편향. intention은 의도. 의도하지 않겠니까 무심코. procedure 절차. inter가 사이에서 해석하는 거지. interpretation 해석. justify 정당하다. ignore 하면 무시하다. 다 아는 단어. 외워놔야 되는 단어다. 다. 과학적 실험은 should be designed 되어져야만 한다. to show 보여주도록. 대절이야를 보여주도록. 너의 가설이 is wrong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병치 should be 또 should be 또 나왔네. should be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완전히 객관적으로. 뭐와 함께 no possible subjective influence on the outcome 그 결과에 대한 가능한 주관적인 영향이 없는 채로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문법적으로 볼 사항은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뒤에 to가 나온다라는 거. 원래 말은 주어가 디자인한다. 뒤에 목적어가 과학적 실험이 보여주도록 to가 여기 나온 구조였는데 얘가 앞으로 가니까 뒤에 to가 남은 거겠지. 그리고 that은 목적절이 끄는 거. 그리고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보통 일반적인 3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수동태 뒤에는 부사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과학적 실험은 보여줘야 되는데 너의 가설이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이라는 건 뭐야?
어떤 이론을 세워놓고 그 이론하고 맞는 자연현상을 찾아내는 거지. 계속 찾아내면 계속 이게 맞네 계속 찾는 거지. 그러다가 만약에 틀린 거 찾아내면 틀렸네 하고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행되어야 된다? 완전히 어떻게 객관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되겠지.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보고 얘를 검증해야지 조금 더 얘가 편견이어가지고 좀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얘 어떤 사실을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없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영향이 없어야 되는 거지 결과에. 불행하기도 few가 들어가면 거의 아니다라고 그랬지. if any는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러듯이 오연화해야 돼. 비록 있다 하더라도 유감스럽게도 거의 과학자들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객관적이지 않다가 되는 거지. 이거 부정이라 그랬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점 자체가 중요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들은 have often 종종 결정해왔다. 중요하다. 뭘 결정했냐면 이걸 얘가 목적어야. 중요한 거 그들이 would like 좋아한다. 이거 like 오형식 동사야. 결과가 to be 목적 보호자리 to be다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왔던 거야 지금. 이제 모르는 말이. 결과가 좋아한다. 결과가 to be 어떻게 되는 것을 어떻게가 왔던 거야. 그들은 종종 결정한다. 그들이 결과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도 이쪽으로 몰아간다는 얘기야 실험을. 훨씬 오래전에 뭐 전에 접속사야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오래전에 BPP 수동태를 썼지 여기서.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대절이야를 의미한다. 매우 대절이 완전함. 대절 이하의 완전한 문장. 매우 자주 편견이 is introduced 도입되어진다 부사. 어떻게? 의도치 않게 도입되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어디 안으로? 실험 안으로. 나도 모르게 그 실험적인 절차나 혹은 그 결과의 해석. 자, into 뒤에 병치가 세 개가 된 거야. 실험 안으로 들어와진다, 실험적 절차 안으로 들어와진다, 그 결과의 해석 안으로 들어와진다. 그 자주 편견이, 매우 자주 편견이 의도치 않게 도입되어진다라는 걸 이것은 의미한다, 그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왜 이걸 의미하는 거야?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되고 싶은 것을 결정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실험이나 실험 과정 중이나 실험 결과를 보고서 다 내 해석이 다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It is all too easy. 너무 쉽다. 가주어 진주어야. 뭐 하는 것이? 정당화하는 것이 너무 쉽다. 이거 문장 구조 잘 봐야 돼. 정당화하는데 뭘 정당해? 너 자신에게 이거 부사야. 뭘 정당해? 정당화의 목적어 뒤에 목적어 쭉 나온 거야. 왜 실험이 which does not fit with your expectations. 너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맞지 않는 그 실험이 왜 무시되어져야 되는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너무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왜 one which provides the result you hoped for. 제공한다? 뭘 제공해? 결과인데 네가 희망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그것이 제공하는 그 실험이 is 올바른 것인지를 정당화하는 것이 too easy. 너무 쉽다. 가조 진주어야. 이해돼? 자, 너무 쉬운데 뭐가 쉽냐면 정당화하는 거야. 너 자신에게 뭘 정당해? 이거 전체가 목적어야 지금. 너의 기대와 맞지 않는 그 실험이 왜 무시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너무 많은 거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공부하기 싫은 애가 야 숙제 왜 안 해서 하면 공부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이 나오지. 공부할 애들한테는 다 공부해야 될 이유밖에 안 나오는데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지? 이것은 can be partly 부분적으로 피하여질 수 있다. 수동태. 이것이 뭐겠어? 편견이 갖는 내용 얘기하겠지. 피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지금. 가입함으로써 실험함으로써 블라인디드 되어진 실험을 함으로써 블라인드 되어지는 거니까 예측하지 않고 실험이 수행하는 거니까 내 편견이 들어가지 않겠지. 그리고 바이브함으로써 asking 요청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체크하라고 너희 데이터를 혹은 실험을 반복하라고 함으로써 ask가 오형식인데 뒤에 true 쓴 거다. 그리고 to 뒤에 or가 체크하고 repeat가 병치된 거야. 동선형 다른 사람이 너희 데이터를 체크하라고 하면 내 편견 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하는 편견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실험을 반복하라고 요청하라고 하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편견이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문법적으로도 중요한 거 많고 내용적으로 좀 중요한 게 많으니까. 자, be designed to show that. 자, 가설이 틀렸다. 그리고 should be conducted, 수동태. 어떻게? 완전히 객관적으로. 주관적 영향이 없는 거지. 근데 불행하게도 if and it 기억하고, should 기억하고, 거의 객관적이지 않다는 말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목적어가 지금 이게 목적어다. 이 모양. 지금 이게 중간에 부사 들어간 거고. 이것은 의미한다. 편견이 의도치 않게 들어갔다라는 거지.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세 군데를 얘기했어. 가져진 주어, 너무 쉽대. 목적어 누구냐면, 여기부터 두 번째 목적어, 이거. 근데 문장 구조 이거 좀 잘 봐둬라. 이거 지금 꾸며준 말 뒤에 쭉 나온 거야. 이게 주어, should be ignored. 또, why, one, one이 뭘 받은 거야, 지금? 네가 희망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그 실험이 옳은 것이다. 여기 실험을 가르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문장. 피해질 수 있는 거지. 이거 문제였지. 그리고 by asking 모함으로써 to가 들어간다라는 거. repeat. 오형식 동사 to, 여기도 ord에 to. 그치?